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난 3일 빌리 그레함 50주년 기념대회가 또한번 한국계 역사에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대회 준비위원장이었던 치유하는교회 김희식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번 대회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준비위원장으로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사실 맡고 나서 굉장한 부담감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야말로 50년 만에 여는 대형 집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10만 명을 목표로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대형 집회를 갖는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원로와 중진 세대가 쫙 이렇게 참 화기애애하고 마음을 딱 앞에서 합심합력한 일들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팀워크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만나면은 참 웃음꽃이 피고 서로 너나 할거 없이 막그 일에 전심전력하게 되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원활하고 은혜롭게 잘될수 있어서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맺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특히나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다고 해요. 네. 어떤 좀 내용들인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빌 그레함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았고 네. 프랭클린 목사님의 말씀도 들어보니까 역시 복음은 창세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첫째 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는 1.1획도 변함이 없이 역사와 또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변의 진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나 또 아들이나 손자 이름까지 네. 전부 다 제가 세분 설교를 다 들었거든요. 그날 청소년 집회도 참석했어도. 근데 공통점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슴에 뜨겁게 와닿았습니다. 설교자도 설교지만요. 네. 통역을 한 분들 그 모습 자체로도 감동이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통역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냥 영어로 말씀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선을 넘어서서 그것을 또 다시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설교라는 미국의 목사님의 그 모든 문화와 또 성경 해석과 또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선포를 어떻게 하면 한국적인 정서에 맞게 그것을 더 전하느냐. 은혜로운 네. 용어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데 50년 전에 김장한 원로 목사님도 너무 명통역을 하셨죠. 그래서 이번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님의 거는 기대도 컸고 네. 또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통역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마는 역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김하나 목사님이 그것을 우리 한국인의 실정과 정서에 맞게 아주 명통역을 해 주셔서 이제 그때는 30대 김장원 원로 목사님 그때 청년의 네. 39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0대 젊은 김하나 목사님이 명통역을 해 주셔서 그 대회를 이었다는 의미에 있어서도 이번 대회가 참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한국계 연합이라는 과제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국계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이것이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리면 그러면 네. 그러면은 이제 또다시 한국 교회가 식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대표 대회장이신 오정현 목사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후속 프로그램으로 가을경에 그 사랑의 교회 프로그램을 확장시켜서 합동, 통합, 또 백석, 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까지 우리 이번에 했던 팀 멤버들이 연합해가지고 다시 한번 목회자의 컨퍼런스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아주 오정현 목사님이 아주 크게
좋은 뜻이라고 호응을 해가지고 아마 가을 정도 네네. 이런 목회자들 대형 영적 각성 부흥 집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신발끈을 정말 단단히 묶고 나아갈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권면의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 지난날 신앙의 선조들이 이것을 뜨겁게 가짐으로 인해서 오늘의 한국교회 부흥과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지난날 열심히 모이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충성을 다했던 그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자, 믿음과 소망,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뜨거운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분들도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빌리 그레함 50주년 기념대회 준비위원장 김희식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